네, 기백반 체육교실. 오늘은 배구형 게임의 기본 기능을 배우는 부채꼴 공 이어받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구형 게임의 첫 시작은 스로우볼로 합니다. 아직 기능을 모르는데 배구형 게임이 무엇인지 알려면 스로우볼이 가장 적합한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활동을 해야 할까요? 기본 기능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언더토스와 오버토스의 기본 자세를 배우고 부채꼴 모양으로 공 이어받는 활동을 해봅시다. 배구형 게임을 재미있고 쉽게 지도하려면 공이 좋아야 합니다. 옛날에는 그냥 배구공으로 했다면 요즘은 말랑하고 아프지 않은 공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빅 발리볼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빅 발리볼은 지름 50cm의 공으로 부피가 크고 채공 시간이 길어 배구 초보자들이 배구형 게임을 즐기기에 아주 좋은 교구입니다. 공의 가격은 하나에 9만 원 정도 합니다. 비싸지만 배구형 게임할 때참 좋은 공입니다. 언더토스의 기본 자세는 손을 포개 놓고 감싸주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발이나 왼발이 한발 앞으로 나오고 무릎을 굽혀 자세를 조금 낮춘 상태에서 공을 맞받아 칩니다. 이때 팔꿈치는 쭉편 상태에서 받아쳐야 합니다. 팔꿈치를 많이 꺾어 치다 보면 공이 내 뒤편으로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무릎을 굽혔다가 펴고 팔을 곧게 뻗은 상태에서 오는 공을 손목 부분에 대면 공이 잘 되돌아갑니다. 다음은 부채꼴 공 이어받기 언더토스 활동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이 활동은 부채꼴 모양으로 만들어 나에게 온 공을 언더토스로 정확히 다시 보내는 활동입니다. 그러면 활동 방법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우선 한개 모듬을 4명에서 6명으로 구성합니다. 그리고 모듬원끼리 번호를 1번부터 끝번까지 정합니다. 그 다음 모듬별로 빅 발리볼을 한 개씩 주고 1번이 부채꼴의 중심에 나머지 친구들이 부채꼴의 호에 섭니다. 1번 친구가 2번에게 공을 잘 던져주면 2번 친구는 언더토스로 1번 친구에게 공을 다시 줍니다. 1번 친구는 공을 잘 받고 다시 2번 친구에게 공을 보냅니다. 이렇게 3번, 4번 친구에게 동일하게 공을 주고 언더토스로 돌려받습니다. 끝번호까지 공을 보내고 받으면 2번 친구와 역할을 바꿉니다. 2번 친구는 동일하게 1번 친구, 3번 친구, 4번 친구 순서로 공을 던졌다가 되돌려 받습니다. 밑에 호에 있는 친구들은 언더토스로 공을 정확히 보내는 연습을 합니다. 다음은 지도시 유의점입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잘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열심히 하라고 의지를 북돋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잘했을 때 칭찬해서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도록 합니다. 오버토스는 양손을 삼각형 모양으로 만든 후 이마 위에서 공을 되받아치는 토스입니다. 공이 어깨 높이 이상으로 왔을 때 하며 두 발을 벌리고 무릎을 굽혔다가 일어나며 팔꿈치를 굽혔다가 펴며 공을 정확히 되받아칩니다. 양쪽 손에 힘이 균등하게 들어가야 하며 손바닥으로 치지 않고 손가락으로 튕긴다는 느낌으로 공을 보냅니다. 두 번째 활동은 부채꼴 공 이어받기 오버토스입니다. 이 활동은 부채꼴 모양으로 만들어 나에게 온 공을 오버토스로 정확히 다시 보내는 활동입니다. 활동 방법은 언더토스와 동일합니다. 공을 던지는 사람은 어깨 위로 공이 오도록 높이 공을 던집니다. 만약 공이 어깨보다 아래로 온다면 언더토스로 공을 받도록 합니다. 그 외에는 앞에서 한 부채꼴 공 이어받기 언더토스와 동일하게 하면 됩니다. 네, 기백반 체육교실. 오늘은 부채꼴 공 이어받기 활동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1시간 정도 이 활동을 하며 학생들의 기본 기능을 완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행복한 체육 수업 되세요.